와이프랑 부천에서 이제 제사가 있어가지고 제사를 마치고 12시 넘어서 오고 있던 와중에 그날 아침에 인천댁에서 25살 남자가 떨어졌어가지고 구조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인천댁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일이 몇번 있었어가지고 왜 이렇게 다들 하고 죽고 이러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진입했는데 사람은 목격하게 된 거죠. 순간적으로 잘못 봤나 하면서 봤는데 여성분의 스마트폰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놀랬죠? 무서웠죠? 거기에 있으면 안될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새벽 늦은 시간에 거기를 이렇게 걷는다는 게안 좋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와이프가 같이 일하는 동료분, 따님이 늦게 일이 끝나서 퇴근하고 오던 길에 경찰이 그 여성분을 차에 태우는 것까지 봤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건 극단적인 것 같고, 그냥 단순히 술을 먹고 취해서 집에 가려는데, 택시 같은 게안 잡혀가지고, 걸어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신호등이 죽였는데, 반대편을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지나고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지 하다가 계속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교차로 중앙으로 계속 와버리시더라고요. 그 바로 앞에부터가 바로 교차로다 보니까 설마 했는데 멈추는 부분도 없이 바로 그냥 건너버리시더라고요. 차량들도 계속 직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할머니는 전혀 개의치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차량들이 더 놀래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섰던 차량들도 있었고 피해가는 차량들도 있고 했었죠. 사실 정신적으로 뭐 이렇게 안 좋으시거나 하진 않으셨던 것 같고요. 그 동네가 좀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예요. 자주 있었던 일이신 것 마냥 뒷짐을 지고 자연스럽게 건너시다 보니까 너무 좀 놀라기는 했었죠. 제가 도와드려야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안들 정도로 그냥 계속 와버리셔서 결국에는 제 앞에까지 와가지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제 옆에 뒤에도 택시였는데 택시를 타시려고 하는 건지 옆에 택시를 창문을 두드리시더라고요. 옆에 택시도 손님이 있어가지고 무시를 하고 계속 걸어가시기는 했어요. 저도 사실은 이제 운전을 최대한 조심하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고 다니는데 영상처럼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다른 운전자분들도 많이 좀 놀라셔서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보를 하게 됐거든요. 평소에 차가 많이 나는 구간이었는데 사람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서 너무 놀랐고 어르신분이라서 좀 많이 놀랐어요. 어르신, 무단횡단하시면 안 돼요! 거기 못 넘어가시잖아요! 무단횡단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돌아가지 않으셔가지고 조금 있으면 신호가 바뀌는데 계속 거기에 서 계실 것 같아서 다른 차선에 차가 안 오니까 빠르게 넘기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딱한 군데만 중앙분리대가 뚫려져 있더라고요. 중앙분리대 쪽에 공간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거든요. 지금 건너세요! 아무래도 횡단보도까지 약 100m, 200m 정도 되는 거리에 있었는데, 어르신 입장에서는 그게 좀 멀게만 느껴졌을 수도 있고, 횡단보도까지 걷기가 좀 많이 힘드셨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불감증, 이런 느낌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몇 대면 블랙박스를 자주 보면서 화면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무단횡단을 하고 그긴 거리를 횡단하시는 분을 처음 만나 뵙게 됐는데 좀 많이 놀랍기도 했고 가급적이면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경기 김포 시내버스 기사인데요. 정류장을 속도를 줄이고 진입을 했어요. 타고 내리는 손님이 아무도 없었고 제 신호대도 그대로 통과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버스 바로 앞에서 무단횡단을 하셔가지고 할아버지를 충격을 한 사고거든요. 날이 좀 많이 어둡고 새벽 시간이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어르신이 검정색 옷을 입어가지고 전혀 식별이 안 됐어요. 버스 정류장을
통과를 하는 도중에 검은색 물체가 스치는 이런 게 있었는데 라이트 불빛으로 이렇게 가까이 비치니까 이게 사람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요. 보네트 쪽에 머리하고 가슴 쪽을 충격을 했었고요. 바로 하차를 해가지고 할아버지 구호조치까지 하고 병원에 이송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전달을 받았어요. 유가족 측에서는 경찰서로 가가지고 사망사고가 나면은 구속수사가 원칙인데 구속수사를 하지를 않냐, 사람 죽여놓고서는 왜 사회에다가 방치를 시켜놓냐, 난동을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경찰관이 법대로 일단은 진행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공단에다가 의뢰한 상태고 결과를 보고 다시 부른다고 하거든요. 아, 엄청난 죄책감이 들고 있거든요. 밤에 지금 잠을 못 자요. 무단횡단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올려놓은 거고요. 자기 인생만 끝나서 되는 게 아니라 운전자들 인생도 남의 집 완전히 파탄이 나고 풍지박산이 날 수 있는 행위거든요, 무단횡단이. 무단횡단 하시는 분 있으면 진짜 무단횡단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고양시 가는 길 쪽에 버스 정류차로인데 우측에서 횡단을 기다리고 있는 보행자와 함께 진돗개 한 마리가 이제 같이 있더라고요. 그 옆에 아주머니 한 분이 계속 그 강아지를 쳐다보길래 아, 저분이 이제 주인이신가 보다 생각을 해서 유심히 보게 됐는데 아니더라고요. 두 분 정도는 적색 신호인데도 횡단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근데 강아지는 전혀 동요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신호가 바뀌었을 때 옆에 사람들을 한번 눈치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고 거기에 맞춰서 같이 걷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호를 보고 건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주인은 있을 것 같아요. 목줄이 있는 거 보니까. 훈련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 보호자의 여러 가지 교통 법규에 대한 부분에서 같이 또 그런 훈련이 돼서 신호를 보고 건너지 않았을까. 누가 이렇게 케어를 하는 강아지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견하기도 했고요. 기특하기도 했고 사랑스럽기도 했고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동물들도 이렇게 법규를 지키는 마당에 우리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어떤 법규를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교훈도 좀 얻을 수 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